아나운서 박지윤은 현재 최동석과의 이혼 절차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불륜과 같은 다양한 논란으로 인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압박으로 박지윤은 자신의 어려움과 힘든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작년에는 14년에 걸친 결혼 생활을 끝내게 된 최동석과 박지윤 부부가 파경을 맞이하게 되었고 현재는 이혼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최근 박지윤은 논란에 휩싸였지만 이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혼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혼 이후에도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불만과 약점을 자주 언급하여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최동석은 박지윤을 향한 비판을 퍼붓고 자녀를 돌보지 않고 술파티에 참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반해 박지윤은 최동석의 주장에 대해 유기동물 구조를 지원하는 자선 행사에 참여했다는 사실로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 이후에도 계속해서 서로를 향한 비난과 반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측은 서로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며 발생한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지윤은 최근에 개최된 민트의 자선 행사에 참여하여 유기동물 구조, 치료, 입양을 지원했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 4일에 개최되었으며 참여자들은 식사와 와인에 대한 비용 및 경매 행사 수익금을 기부하는 형태로 참여했습니다. 이 기부는 안성에 위치한 평강공주 보호소에 전달되었으며 이 보호소는 220여 마리의 강아지와 150여 마리의 고양이를 돌보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 자선 행사의 스페셜 호스트는 배우 공승연이 맡았으며 박지윤은 자신의 방송 역량을 살려 경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민트의 행사를 통해 모인 자금을 평강공주 보호소에 기부함으로써 유기동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선 행사와는 별개로 최동석은 박지윤이 아픈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개인적인 술자리를 즐겼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최동석은 지난 5일에 밤 늦은 시간에 SNS에 올라오는 파티 사진들, 와인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그런데 엄마의 SNS에는 집에서 다인이와 함께 비타민을 먹는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마치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죠라며 지금은 그 동영상을 삭제했지만 다음날 아침까지 엄마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최동석의 발언으로 인해 자선 행사에 대한 논란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두 주장 사이의 갈등은 계속되며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동석은 5일에 밤 늦게 SNS에 올라오는 파티 사진들, 와인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모습들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그런데 엄마의 SNS에는 집에서 다인이와 함께 비타민을 섭취하는 동영상이 게시되었습니다. 마치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며 지금은 해당 동영상을 삭제했지만 다음 날 아침까지 엄마는 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동석은 그 자리에 꼭 가야만 했냐? 이제 따지고 싶지 않아. 가야 했다면 차라리 나에게 맡기고 갔으면 어땠을까? 그럼 아픈 아이들이 생일에도 엄마와 아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맡겨지진 않았을 거야 라며 맹비난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최동석과 박지윤 간의 갈등은 이로 인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지윤은 1979년생으로 올해 44세이며 2004년 KBS 30기 공채 아나운서로 선발되어 2006년 8월 26일부터 2008년 3월 29일까지 KBS 스타 골든벨의 호스트로 활약하여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2023년 12월 28일 마약 혐의 수사 중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이성균을 애도하며 어제 하루 종일 마음이 좋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친분은 없었지만 그의 돌아가신 소식에 내내 아렸다며 힘든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박지윤은 어떤 마음이었을지 차마 짐작은 다 못하겠지만 내게도 어떤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다. 마지막 순간에는 조금이라도 덜 아팠으면 좋겠다라며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평안했으면 좋겠다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박지윤은 이별의 아픔을 솔직하게 나누어 나 자신과 관계자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KBS 아나운서 30기 동기인 박지윤과 최동석은 2009년 11월에 결혼한 후 최근 이혼을 발표하면서 악플과 루머에 시달렸습니다. 구체적인 이혼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동석의 과거 소셜미디어 그리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2023년 7월,
최동석은 내 편이 없는 전쟁터에서 혼자 싸우는 인생만큼 처량한 게 또 있을까? 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최동석은 또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아내 박지윤과 관련된 암시적인 글을 게시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누가 제주도 살자고 했니? 난 여기가 맞네 라는 글을 올리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 한남동 로터리에서 차를 돌리지 말았어야 했다. 그때가 하늘이 주신 기회였는데 나는 의미심장한 글도 공유했습니다. 특히 바람 피운 여자에게 절대 돌아가지 마라는 글귀가 담긴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박지윤에 대한 외도 의혹이 불거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최동석은 이 문제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자 우리 부부에 대해 여러 억측과 허위 사실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정정하고 몇 가지 부분에 대한 자제를 요구한다라며 아내의 책임으로 오해되고 왜곡된 부분을 정확히 해명하고자 하며 만약 이러한 억측이 계속된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지윤 소속사 제이드 엔터테인먼트는 박지윤 씨는 자녀들의 안정을 위해 이혼 이유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허술하고 악의적인 루머와 허위 사실이 유튜브 및 SNS를 비롯한 온 오프라인에서 난무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당사는 소송 연예인과 자녀의 최소한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법률 대리인 김장범 율사무소와 협의하여 향후 계속되는 악의적인 루머와 허위 사실의 유발자에 대한 증거를 모니터링하고 취합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7일 최동석은 사람은 두려우면 말이 길어진다 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기며 논란의 폭풍을 유발했습니다. 한편 2023년 11월 16일 박지윤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러 장의 사진과 긴 글을 공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지윤입니다. 라며 가정사로 인한 연락 지연에 대한 사과와 최근의 활동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최근 안과 수술 예정으로 회복 기간 동안 소식 전달이 어려울 것임을 언급했습니다. 박지윤은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얘기에 대해 사실과 허구가 섞여 있다고 말하면서도 과거의 행동에 대해 변명하거나 바로잡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반성을 통해 충동적이거나 의도 왜곡된 상처를 주는 행동을 반성하며 잘못된 행동을 인정했습니다. 박지윤은 속사정을 깨닫고 늦은 사과를 표하며 미래에는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도 반성의 의미를 잊지 않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며 자신과 공감을 부탁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혼자서 살아가기로 한 결심을 응원받길 소망하며 이 한 가지의 싸움만큼은 묵묵히 견뎌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SNS에서는 법의 범위 내에서만 싸우겠다는 다짐을 전하면서 자신의 아이들의 미래에 상처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윤이 집을 나서는 순간 날씨가 따뜻해 보였지만 어느새 추운 겨울로 변해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보다 더 응원이 필요한 수험생들과 조카 정윤이를 생각하며 현재 중요하고 어려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들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미처 말하지 못한 속사정을 깨닫고 늦게나마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앞으로는 웃음 지을 수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최동석은 동생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지금은 내게 잘해야 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는 글을 덧붙였습니다. 박지윤과 최동석의 이혼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양한 억측과 허위 사실이 돌고 있습니다. 최동석은 부부 이야기를 둘러싼 억측을 정정하고자 하며 계속해서 나오는 억측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박지윤 소속사가 이혼 사유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허위 사실과 루머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두 사람의 안전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며 두 사람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